다시 울산 간절곶 스포츠파크입니다. 2011 대규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64강 경기 학성구와 언남구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현재 날씨는 13.1도씨 어제부터 내렸던 비가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다행히 네. 경기 시작에 앞서서는 비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아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그런 울산의 간절곶 관광 명소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왕중왕전 64강 경기를 갔습니다.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 언남고등학교. 이제 선수들이 힘차게 그라운드를 향해 걸어 들어옵니다. 선수들에게는 이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떨리는 그런 무대 아닌가요? 네, 토너먼트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가 또 텔레비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도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 학사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성고등학교 학생들도 응원을 많이 받습니다. 네. 총 137개 팀이 이번 고등리그에 참가를 했고 이제 64개 팀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흰색 붉은색 유니폼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학성고등학교 그리고 노란색 푸른색 줄무늬 유니폼이 언남고등학교입니다. 언남고등학교는 세리아의 파르마 유니폼을 좀 닮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네. 울산 학성고는 스페인 아틀레티코 빌바오의 팀의 색이에요. 그렇네요. 언남고등학교는 2007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36명의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고요. 정종선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94년 미국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또 국가대표로 오랫동안 뛰었던 수비수 출신의 감독이죠. 네. 언고에 와서는 이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마스는 울산 학성고등학교 지난해 왕중왕전에서는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초명용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고요. 75년에 창단된 역사가 깊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명문고라고 이제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 학성고등학교도 이제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팀이죠. 네. 울산 학성고등학교 그리고 서울 언남고등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울산 학성고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골키퍼의 7번 이인화, 2번 고민국, 3번 유동곤, 4번 오다운, 5번 우성원, 9번 조대성, 14번 문창훈, 15번 이성훈, 23번 차지훈, 10번 최동섭, 21번 이정화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키퍼에는 이인화 선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7번, 등번호 7번의 선수가 일단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경기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마스는 서울 언남고등학교입니다. 골키퍼에는 1번 민승창, 4번 한상웅, 5번 최보선, 7번 김수직, 8번 최진혁, 10번 강한빈, 24번 강상민, 9번 박현영, 11번 김경관, 20번 정현학, 22번 최청환 선수가 베스트 11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울산 학성고등학교 팀의 자, 고등리그 왕중왕전 우승컵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 될지 지금 울산 학성고등학교의 교가가 힘차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 동부리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가 승점 33점 3위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영등포공고와는 승점 차이가 조금 있고 아쉽게도 서울 대동세무고라든가 서울 장훈고와의 승점 차는 얼마 나지 않았거든요. 네. 대동세무고가 동부리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훈고도 전통의 명문이고요. 부산권 리그 모두 부산팀인데 울산 학성고가 유일하게 울산팀으로서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경고 그리고 학성고 개성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일단 이 동아고라든가 알로이시오고가 좀 전력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네.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득실을 살펴보면은 이 부산권 리그 상위권 팀들이 다른 권역별의 상위권 팀들보다는 득점수가 조금 높은 그런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경기는 인재일 주심 그리고 안양걸 1부심, 이준호 2부심, 장성호 대기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7개월간 권역별 리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서울팀과 부산팀 간의 맞대결 서로 상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왕중왕전에 와서 두 팀이 만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뭐 이 중간중간에 또 토너먼트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만나지 않으면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과는 이 왕중왕전 64강에 올라와야지만 또 다른 역별에 있는 선수들과 뛸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학교 모두 축구에 있어서 명문 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학성고등학교는 김도훈 선수 그리고 조병국 선수도 또 이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남고는 가장 최근에 유명한 선수라면은 인천에서 뛰다가 이제 중동으로 이적한 유병수 선수가 가장 최근에 있어서 유명한 선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올림픽 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민우 선수라든가 뭐 사간토스에 그리고 네. 최성근 선수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 선수들을 또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학성고등학교가 오늘 모교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64강전 이제 한 번 지면 떨어지는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이제 고등리그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교 눈높이 전국 고등리그 같은 경우는 3년째거든요. 네. 이제 빠르게 이 주말리그가 정착이 되고 있고요. 주리그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보완점만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주말 리그제가 확실하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이끌고 있는 최명룡 감독 그리고 언남고등학교는 정종선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학성고등학교 그 이상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부상 선수라든가 지금 골키퍼가 없거든요. 네. 네, 주전 골키퍼 이기혁 선수는 18세 이하 팀에 호출이 돼서 지금 팀에 합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자, 백업 골키퍼는 현재 부상입니다. 그래서 7번 최전방 공격수를 보던 이인하 선수가 오늘 골키퍼로 갔는데 과연 이인하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이런 것들이 학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 포지션에 위치한 학성고등학교 언남고등학교의 킥오프로 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피스를 노리면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이 언남고등학교 그리고 학성고등학교는 화면 오른쪽으로 전반전을 풀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다 이제 4-4-2 전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토너먼트의 특성상 신중한 초반의 경기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오늘 경기장이 천연잔디입니다. 그런 만큼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어제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라운드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물이 초반에는 많이 고여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 시작에 앞서서는 다행히도 물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조금 낯선 상황 대부분의 고등학생 선수들이 인조잔디에는 익숙해도 천연잔디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크 정면에서 언남고등학교가 프리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좋은 위치인데요. 네, 이런 기회라면 언남고로서는 적극적인 슈팅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자, 아무래도 이인하 골키퍼가 이제 골키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자, 언남고등학교의 프리킥 기회. 직접 슛! 오, 네. 크로스바를 살짝 지나갑니다. 자, 최창한 선수의 이 아주 강한 프리킥이 나왔는데 네. 발등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잘 감겼어요. 자,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최창환의 프리킥. 자, 벽을 넘기는 킥을 시도를 했는데 벽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공이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네. 야, 넘어질 때 휘슬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볼 처리 동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일단 안정을 시켜줘야지만 네. 뒤쪽에 있는 이인하 골키퍼가 오늘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언남고 역시도 중앙 수비 뭐 고병근이라든가 민동구 같은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중앙 수비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학성고등학교.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바닥으로 공을 많이 주는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추구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학성고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학성고는 조금 더 많이 뛰고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중요시하는 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라운드 컨디션을 감안할 때 두 팀의 패싱 게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선수들이 볼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약간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도 미끄럽고 이제 그라운드도 미끄러우니까요.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얼마만큼 적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센터 서클 정면에서 뒤쪽으로 볼 흘렀습니다. 길게 열어주는 언남고등학교 오른쪽.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더욱더 이 두 팀 선수들은 공을 바닥에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짧게 밀어줍니다. 오른쪽 측면을 파고듭니다. 언고등학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 플레이를 가져갈 때는 이 엔드라인 쪽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선수들의 어떤 속도 제어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는 부상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저 지역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인화 골키퍼가 길게 차줍니다. 아, 멀리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걷어내는 언남고등학교. 지금 바람이 학성고등학교 진영에서 언남고 쪽으로 이제 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또 전후반을 바뀌었을 때 또 양 팀이 진영을 바꿨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이제 바람을 이제 등지고 싸우는 이제 학성고로서는 뭐 적극적인 슈팅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언남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 자, 빠르게 돌파합니다. 김경관. 자, 싼 쪽까지 들어왔는데요. 네.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코너킥. 네, 마지막에 유동건 선수의 태클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선수들이 이 수면 잔디에서는 저렇게 태클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마지막 순간에 태클로 유동건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자, 언남고등학교가 경기 초반 좌우 측면 돌파가 활발합니다. 네. 언남고등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올라옵니다. 리어 포스트 쪽. 자, 역습으로 이어질까요? 다시 언남고등학교가 볼을 잡았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갑니다. 오른쪽 쫓아가는 김수직. 다시 넘어오죠. 헤딩 처리. 자, 학성고등학교 진영입니다. 헤딩. 자, 뒤로 흘렀습니다. 자, 여기서 걷어내면은 이런 공들이 학성고 선수의 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도착하기에 앞서서 대부분 언남고 선수들이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볼을 뺏어내고 있죠. 최명룡 감독의 설명이라면 학성고등학교의 역습이 강점이다라는 설명인데 역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되는 연결 동작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골키퍼 이인하 선수가 골키퍼로 가면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진의 변화 또 연쇄적으로 미드필더의 변화가 있으니까 네. 초반에 그런 낯섦도 아무래도 경기력에 무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렇다면 초반에 적응을 하기 이전에 언남고로서는 좋은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언남고등학교가 초반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언남고등학교. 자, 짧게 밀어줍니다. 왼쪽. 왼발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자, 지금도 이인화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로서 오늘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이 다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초등학교 정도의 경기라면은 그래도 선수가 어떻게든 버텨내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사실상 필드 플레이어와 이 골키퍼 포지션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계속해서 골키퍼 훈련을 받지 않은 이 공격수가 골키퍼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낯설죠. 네. 자, 학성고등학교. 자, 현재까지는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그라운드도 그렇고 어떤 뭐 전력의 차이를 떠나서 그런 이 전력 외적인 변수들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기에서는 또 중거리 슛 한 방이라든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변수도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골키퍼들은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네. 자, 학성고등학교 반도가 네. 크게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자, 페널티 어리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잡아놓고 왼발 슛! 네.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최동섭 선수가 이제 오른쪽을 침투한 다음에 가운데로 접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여유 있게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최동섭. 그 뒤쪽에 있는 연남 수비수가 바운드를 1차적으로 맞추질 못했고요. 그 다음 네. 과정에서는 또 중앙 수비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또 오늘 경기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학성고등학교도 코너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코너킥 준비하는 최동섭. 낮게 이어집니다. 뒤로 흐른 볼. 학성고등학교 짧은 패스 연결 들어갈 때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 언남이 뛰고 있는 언남의 왼쪽 진영. 그러니까 학성이 공격할 때는 오른쪽 진영이 되겠는데요. 저쪽 네. 지역은 아직까지는 물이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그렇네요. 학성고등학교 5번의 우성원. 간다, 뒤에 간다. 최동섭에게.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아, 쫓아가는데요. 네. 빠릅니다. 자, 스피드가 좋은 언남고등학교. 자, 미드필더 지역에서 몸싸움하는 과정 학성고등학교의 파울입니다. 네, 선수를 적극적으로 역습 상황을 끊기 위한 네. 지금 태클이 깊게 들어갔는데 자, 마지막에 차지훈 선수의 동작이 좋았던 것이 마지막에 다리를 뻗지 않고 이제 공을 보고 선수를 보고 다리를 끝까지 뻗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적절하게 상대의 역습을 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반칙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저기서 무리하게 다리를 뻗게 되면은 상대에 대한 부상 또 본인에 대한 부상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동작은 상당히 좋은 동작이었죠. 네.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언남고등학교 9번의 박현영. 아무래도 이 경기장의 어떤 이 적응도 이런 걸 봤을 때는 학성고등학교는 울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곳에서 경기를 조금 해봤다고 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적응도는 좀 더 날 수가 있는데 전국 고등축구리그 64강 왕중왕전 이제 결승전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곳에서 이제 주말마다 토너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울산, 울진, 울주 지역이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천연잔디 경기장도 있고 뭐 인조잔디 경기장도 있거든요. 네. 이곳 간절곶 스포츠파크도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인조잔디 구장도 두 면이 있고 지금도 네. 계속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거의 홈경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자, 하프라인 근처입니다. 언남고등학교 패스가 차단됐습니다. 볼 가르치는 학성고등학교 조대성. 자, 지금은 올라와서 잘 끊어냈는데요. 네. 자, 언남고등학교가 수비가 일단 좋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옵니다. 쫓아가는 최동섭. 자, 볼 살렸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자, 길게 넘어오죠. 넘어왔어요. 뒤쪽으로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이성훈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질 못하네요. 네. 단 두 번의 긴 크로스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볼이 바운드가 돼도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요. 자, 한상웅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가운데 이인화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네,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인화 골키퍼도 어느 정도 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훈련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지금은 마지막에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남고등학교 좀 미는 동작이 나왔어요. 네. 전반 초반 두 팀 모두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측면으로 볼을 주는 것이 역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들의 측면의 공격의 강점을 살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에게 볼을 차단당했을 때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뺏기게 되면은 중앙에서 공격을 만들어갈 때 측면과 중앙 모두 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군요. 측면 쪽에서 볼을 뺏기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의 역습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만큼 또 좌우 윙어들의 스피드에 자신감이 있다는 또 모습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언남고등학교 박현영. 자, 측면으로 많이 올라갈 때 자, 네. 자 이런 것들을 언남고등학교는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학성고등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10번 최동섭 선수를 활용한 그런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동섭 선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벌려가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언남의 왼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헤딩 뒤쪽으로 왼쪽으로 흘려줄 때
뺏겼습니다. 차지훈 찍어 찹니다. 오른쪽 공간 열렸습니다. 자, 잘 갔어요. 박스 안쪽까지. 최동섭. 오, 마지막에 오. 자, 주심은 휘슬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는데. 네. 자, 최동섭과 최창환의 경합이었죠? 네, 마지막에 최창환의 태클이었는데 사실상 공을 거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창환 선수가 공을 건드리진 못했고 최동섭 선수를 넘어뜨리는 과정, 그러나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골키퍼에게. 아, 이인화 선수가 여유가 있네요. 네, 저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골키퍼보다는 네. 필드 플레이어가 좀 더 유리한 거죠. 네. 네. 이 대부분 골키퍼들은 저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걷어내거든요. 네. 백패스를 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인화 선수는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패스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언남고등학교 진영입니다. 언남의 던지기 공격. 학성고등학교 선수들이 미드필더즈에서 볼을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전방에 길게 차주는 패스들, 선수들이 많이 벌리고 또 앞으로 많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에서 적절하게 언남고 선수들이 차단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경기 초반에는 언남고등학교의 공격이 몇 차례 있었고요. 지금은 학성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강하게 언남고등학교 진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학성고 선수들이 계속 뒷공간을 때리니까 언남고 선수들로서는 또 수비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뒤로 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주도권이 학성고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센터 서클 안쪽에서 언남고등학교의 프리킥. 자, 언남고등학교의 프리킥은 최창환 선수가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짧은 패스 연결 가운데서 최창환. 자, 왼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자, 흘려 주죠. 한상웅 직접 슛. 벗어납니다. 네, 한상웅 선수가 왼쪽 수비수인데 지금은 공격에 가담해서 이제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만 킥이 네. 정확하게 맞질 않았어요. 자, 정종선 감독의 모습인데요. 자, 왼발로 길게 찍어 찹니다. 네, 지금은 또 방향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1부심에서 제2부심 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자, 오늘 이 바람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바닷가 지역이고 또 이제 산 위에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대가 상당히 높죠. 네, 바람의 방향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길게 처리합니다. 언남고등학교 고민국. 자, 한 발에 밀어줍니다.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네.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자, 선수들이 방금 전에 수비 지형에서 볼을 잡을 때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일단 선수는 주심의 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볼만 집중을 해야 돼요. 네. 학성고등학교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롱패스가 지금 계속해서 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언남고가 먼저 이제 선수 교체 카드를 꺼내 드는데요. 네. 아,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16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자,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학성고등학교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찍어 차줍니다. 뒤쪽에서 헤딩! 네. 크로스바를 지나갑니다. 자, 고민국 선수의 헤딩. 자, 이 완벽한 타점에서 맞았는데 네. 자, 아쉽게 살짝 벗어납니다. 자, 조대성의 코너킥 그리고 고민국의 헤딩슛. 자, 앞에서 수비에 방해가 있었지만 아주 좋은 타점에서 맞췄거든요. 네. 자, 고민국 선수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언남고등학교. 자, 여기서 또 네. 자, 직접 자, 파고듭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아, 이 최동섭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남고등학교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진혁 선수를 빼는군요. 네, 최진혁 선수가 나가고 27번의 박정훈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제 교체는 부상의 이유가 가장 첫째 이유거든요. 네. 정종선 감독이 아주 이른 시간 안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낮게 갑니다. 뒤쪽에서 슛! 자, 계속해서 언남고등학교의 간담을 선을 피하는 학성고등학교의 코너킥이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대성의 크로스, 그리고 지금은 우성원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네. 이 전 상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셋플레이 상황에서 언남고 선수들이 학성고 선수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네. 자, 머리로 한 번, 발로 한 번 슈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코너킥 상황, 뭐 프리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공은 곁눈질로 보고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수비가 나오진 않았죠. 자, 학성고등학교의 공격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대성 뒤로 밀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시간대가 지나면서 학성고 선수들의 공격진의 특히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 이 최동섭 선수의 볼의 낙하 지점을 찾는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넘어갈 수 있냐? 자, 넘어갈까요? 한 사람 제치고 들어갈 때 언남고등학교가 길게 걷어냅니다. 학성고 선수들이 지금 되는 쪽 공격을 계속 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오른쪽 공격을 하면서 언남고의 한상웅 선수 쪽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네. 자, 오늘 한상웅 선수가 수비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학성고등학교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잡기만 하면 오른쪽 측면에 최동섭 선수에게 길게 넘기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받으면 바로 앞으로 뛰어가고 있고요. 네. 스로인 공격. 자, 이번엔 학성고등학교에 발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곽정훈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왼쪽 라인에 포진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이 학성고 선수들의 오른쪽 공격을 조금 수그러뜨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한상우 선수를 도와주면서 수비를 할 때 또 이 학성고의 공격을 조금 막아낼 수 있고, 네. 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던지기 공격에서 다시 이어받을 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짧은 연결. 자, 이제 학성고등학교 응원단도 본격적인 응원이 시작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네. 공격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또 토요일, 오늘 모교를 응원하면서 또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또 나섰습니다. 잘 빠졌어요. 자, 올라갑니다. 곽정훈. 자, 커버 플레이가 학성고등학교. 네, 마지막에 넘길 수 있을 때 넘기는 것이 좋고, 또 공격 상황에서 볼을 잡을 때는 접근해주는 선수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공격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최동섭이 볼을 가지고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섰죠. 학성고등학교 짧은 패스. 최동섭. 자, 선수들이 오늘은 초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체력 안배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체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경기장도 물이 많이 고여 있고, 특히나 인조잔디라든가 이제 맨땅 운동장보다는 천연 잔디가 훨씬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네. 자, 이제 전반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학성고등학교의 스로인 공격. 5번의 우성원.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그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기가 다시 급변하는, 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언남고등학교에는 중거리 슛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뒤로 흘렀습니다. 자, 언남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밀고 올라와야 돼요. 네. 자, 볼을 잡았을 때 학성고 선수들이 공격을 많이 나가니까 볼을 뺏겨도 그대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자연적으로 수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학성고등학교. 자, 천천히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볼을 잡았을 때 이 언남고 선수들이 좀 외로운 편이죠. 네. 뒤쪽에 이제 수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싸움에서 확실히 학성고등학교가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수의 움직임이 언남고 선수로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고요. 네. 네, 그럼 또 학성고가 지금 라인을 바짝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뺏어서 긴 패스가 연결이 된다면 또 언남고로서도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인화 골키퍼의 킥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잘 차네요. 네. 자, 밀어줍니다. 민승창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원남고등학교가 지난해에는 왕중왕전에서 32강에서 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왕중왕전에서는 8강에서 탈락을 했었던 언남고등학교. 두 팀 모두 64강에서 만난 것이 조금은 불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언남고도 이제 이 왕중왕전이 하기 전에 네. 감독들에게 우승 후보가 어디냐 복수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았는데 네. 언남고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많은 표를 받았던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다시 반대편 길게 넘어옵니다. 자, 이제는 최동섭 선수의 움직임을 4번 한상훈 선수가 완전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공격이 계속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수비수로서도 익숙하고 또 어느 정도 상대의 움직임들이 읽혀지는 거죠. 네. 이 한상훈 선수는 예전에 농구 선수 김병철 선수를 조금 닮은 듯한 네, 그런 인상이에요. 네. 전남고등학교의 골킥. 자, 헤딩으로 받아놓습니다. 교체 투입된 곽정훈. 자, 확실히 곽성호 선수들이 몸을 잘 날리네요. 네. 저런 것들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 힘든 동작들이거든요. 반복 훈련에 의한 자신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이 슬라이딩 훈련은 인조잔디 경기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울산 지역에 천연 잔디 구장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슛! 오, 네. 지나갑니다. 중에서 강상민 선수가 아주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맞게 되면은 그림 같은 슛이 나오는 거죠. 자, 강상민의 중거리 슈팅. 자, 언남고등학교 진영입니다. 자, 아직까지 0-0 두 팀 모두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언남고등학교의 최종 수비라인과 학성고등학교의 최종 수비라인 계속해서 지금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학성도 측면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언남고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공격이 약간 사그러들었고 이러면은 두 팀 모두 다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짧은 연결. 자, 학성고등학교도 이제 최동섭 선수가 우측으로 가기보다는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고 있고요. 왼쪽 측면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측면 공격만 해서는 네. 좋은 공격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언남의 공격입니다. 왼쪽. 11번의 김경관. 자, 앞쪽에 곽정훈이 있습니다. 야, 한 사람 제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학성고등학교의 반칙. 네. 그러니까 1대1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도 김경관 선수가 하나 빠르게 치고 가면서 볼의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패싱 게임이 장점인 언남고등학교가 지금 패싱 게임보다는 1대1 개인 돌파라든가 롱킥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밀고 올라오지 못해서 그래요. 자, 왼쪽에서 한상웅의 프리킥. 낮았습니다. 자, 길게 처리하는데요. 자, 지금은 뒤에서 바로 때는 패스가 좀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수가 준비하기 이전에 킥이 먼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킥이 나가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공격수들이 볼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네요. 자, 지난 3월 5일부터 대구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가 시작이 됐는데요. 7개월간 주중엔 공부를 하고 주말엔 축구를 하고 이제 선수들도 어느 정도 반복되는 공부와 훈련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네. 네. 자, 오른쪽입니다. 감아주죠. 골키퍼! 도달입니다. 네. 지금은 위협적인 크로스이자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의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21번 이정화의 슈팅. 자, 이정화 선수가 크로스를 한 것이
공이 계속 변하면서 민승찬 골키퍼로서도 낙하 지점을 찾기 상당히 까다로운 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마지막에 잘 쳐냈습니다. 자, 민승찬 골키퍼의 손 맞고 그리고 크로스바를 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한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학성고등학교의 코너킥. 자, 언남고가 계속 셋플레이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쳤거든요. 네. 자, 들어옵니다. 헤딩 처리. 자, 역습으로 이어질까요? 자, 뒤로 흘렀습니다. 학성고등학교 다시 감아주죠. 자, 돌아서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아, 네. 뒤쪽에서 슛! 아, 걸렸어요.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찹니다. 자, 가운데 골키퍼 들어갔는데요. 슛! 자, 그러나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볼을 마무리한 선수의 옵사이드가 네. 선언이 됐습니다. 자, 아쉬워하는 학성고등학교 그리고 최명민 감독. 자, 여기서 최동섭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였나요? 네, 마지막에 볼 처리를 할 때 크로스가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볼을 터치를 했고 그 크로스가 넘어가서 첫 번째 터치를 가운데서 했을 때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좀 앞에 있었다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지금은 학성고등학교의 공격을 언남고등학교가 차단하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역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길게 넘어갑니다. 자, 모처럼 언남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측면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가운데 뒤쪽에서 잡아놓고 왼발. 아, 반대편에 선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슈팅도 아니고 네. 패스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킥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제치는 동작까지 좋았거든요. 뒤쪽에서 곽정훈. 그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의도라면은 이제 반대편 골대를 보고 강하게 때렸던 것 같은데 네. 다소 깊게 맞아버렸어요. 자,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았던 곽정훈 선수입니다. 학성고등학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지금 언남고등학교도 간간이 터지는 공격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렇습니다. 한 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언남이 다시 또 선수 교체를 하네요. 네. 정종선 감독이 경기 초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한 정종선 감독. 그러니까 오늘이 토너먼트고 오늘 패하면은 내일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힐 패스. 자, 태클이 깊었습니다. 돌아서는 학성고등학교. 다시 언남이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자,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학성인데요. 네. 자, 짧은 패스로 들어갑니다. 수비 3명의 에워싸움에서 볼 가로채는 학성. 반칙을 얻었습니다. 자, 11번 김경관 선수를 빼고 6번 민동구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김경관이 나오고 민동구가 들어갑니다. 언남고등학교의 두 번째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동구 선수는 이제 수비수로서 더 많이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두 명의 선수 교체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30분이 지났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언남의 정종선 감독. 네. 뒤쪽에서 언남 수비수들이 지나치게 라인을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지금처럼 밀고 올라와야 돼요. 자, 가운데서 볼이 뒤로 흘렀습니다. 학성. 자,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언남의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언남고등학교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경기를 풀어야 될까요? 네, 일단 미드필더 지역에서 선수들이 여유를 가질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슛! 민화 골키퍼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네, 민동구 선수가 들어가서 첫 번째 터치를 슈팅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네.
아직까지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소 불안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네. 침착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수비수가 밀었습니다. 20번 정현학의 파울. 다시 또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고 네. 킥하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또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자, 학성고등학교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왼쪽에 4명, 5명의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짧게 밀어줍니다.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자, 가운데 헤딩. 네. 자, 흐른 볼을 걷어냅니다. 다시 볼펜은 학성고등학교 찍어 차줍니다. 자, 뒤쪽에 선수가 여기서 에이. 자, 지금 학성고등학교는 일단 페널티 베어리어 박스 안쪽까지 크로스를 올리고요. 거기서 흘러나온 볼을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컨볼 기회들이 대부분 언남고 선수들이 볼 처리를 하기보다는 학성고 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첫 번째 수비 그리고 두 번째 수비 과정도 매끄럽게 펼쳐지지가 않고 있는데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쪽으로 공이 간다면 첫 번째 수비 실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세컨볼 상황에 대한 집중력은 언남고 쪽이 좀 높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정훈, 한상우, 다시 곽정훈. 자, 반대편에 전환이 잘 됐는데요. 네. 넘어갔습니다. 박현영 뒤로 내줍니다. 한 사람 접고 들어갑니다. 자, 빠른데요. 돌파 시도 세 명째. 자, 마지막 순간에 코너킥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7번의 김수직. 김수직 선수가 오늘은 오른쪽 수비수로 뛰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원래는 또 미드필더를 봐야 되는 선수고요. 네. 이제 18세 이하 팀에도 소집이 되는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긴 기량이 뛰어난 김수직 선수입니다. 언남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걷어내는 학성. 자, 뒤로 흘렀죠. 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지금은 천천히 만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상웅. 아하. 자, 여기서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22번의 최창환. 잠깐. 자, 아직까지 골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성고등학교 진영. 낮고 빠른 패스로 이어갑니다. 자, 언남고 선수들도 미드필더 지역에서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종 수비라인을 끌어올리자마자 이제 뒤로 돌아들어가는 학성고등학교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언남고가 이렇게 끌어올리면 학성고가 네. 저렇게 뒤를 돌아 들어간다고 해도 방금 전 상황처럼 옵사이드 상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학성의 스로인 공격. 자, 몸을 던지면서 헤딩 걷어냈습니다. 네.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부터 바로바로 볼 처리를 하고 있다면 네. 이 공격수들이 수비진이 볼을 잡았을 때 일정 거리만큼만 접근을 해준다면 네. 또 정확한 패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언남고등학교의 역습 기회입니다. 곽정훈. 자, 밀어주는 패스가 차단이 됐고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이어받는 한상홍. 상대 지역에서 좀 세밀한 패스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네. 자, 왼쪽 측면에 세 선수가 있습니다. 돌파에 들어갈 때 넘어지면서 반칙. 자, 오히려 지금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언남으로서는 이런 프리킥 기회가 더 좋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야죠. 잘 살려야 네. 되고요. 그리고 이 패스를 비롯해서 공격을 만들어갈 때 선수들에게서 외로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좁혀서 공격하면은 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종선 감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강한빛의 프리킥 반대편 헤딩. 자, 뒤로 흘렀습니다. 걷어내는 학성고등학교. 네. 민동무 선수가 헤딩이 좋기 때문에 네. 민동무 선수를 한번 노려봤어요. 자, 태클로 저지합니다. 돌아서는 언남. 자, 오른쪽 공간이 열렸습니다. 가운데 크로스. 오, 네. 잡자마자 언남고등학교의 빠른 패스 연결이 돋보였습니다. 네, 언남고가 민동구 그리고 곽정훈 이 두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뭔가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곽정훈, 오른쪽에 민동구. 자, 길게 됩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시간대 이제 38분 이제 40분 가까이 전반전을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대쯤 되면 아마 처음에 가졌던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들은 약간 누그러졌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더욱더 높아졌겠죠. 자, 길게 찹니다. 이제 전반전 시간이 40분을 향해 가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뒤쪽에 백패스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길게 걷어내는 고민국. 자, 뒤쪽에 네 명의 수비진이 남겨져 있고 최보선 선수가 스위퍼처럼 그렇게 확실히 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가운데 이인화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공중볼 상황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볼을 처리하네요. 네. 지금 언남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오늘 비도 왔고 그리고 상대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채워져 있고 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측면보다는 중앙 쪽에 볼 투입 패스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중앙 쪽에 볼 투입 패스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크로스 연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는 한 번 더 중앙에 있는 선수를 거쳐 가야 좋은 슈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높이 떴습니다. 헤딩 경합. 뒤로 흐른 볼 학성고등학교가 잡았습니다. 짧은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왼쪽 측면. 자, 수비 4명, 공격 4명. 자,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오른쪽에 최동섭이 있습니다. 자, 1대1 상황인데요. 자, 잡아놓고 가운데로 지가 찹니다. 헤딩! 자, 그러나 옵사이드가 먼저 이번에도 선언됐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크로스 그리고 쇄도도 좋았는데 네. 학성고 선수들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크로스가 상당히 낮고 빠르게 특히 수비 뒷공간을 돌아나가는 네. 그렇게 선수들이 대부분 감아차면서 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저런 크로스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저런 크로스들이 시도가 되면은 수비수들은 네. 볼을 시선을 앞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골대 쪽으로 몸을 튼 다음에 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자, 길게 넘어갑니다. 쫓아가는 김수직. 자, 태클로. 빠져나오는 언남. 자, 이 간격이 좀 넓대. 네. 헤딩을 이제 따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볼이 뒤로 흘렀습니다. 아, 위험하죠. 자, 저 지역은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네. 자, 지금은 학성고등학교에게 공격권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어갑니다. 짧은 패스. 자, 자, 가운데로 넘어왔죠. 직접 슛! 네. 자, 민승창 골키퍼가 잡습니다. 자, 좋은 슈팅이 있은 후에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학성고등학교입니다. 네, 학성고등학교는 측면 미드필더들이 최전방까지 전진하면서 거의 4-2-4 같은 형태 그런 식으로 네.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언남고등학교는 확실히 수비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최본호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뒤쪽으로 많이 쳐지면서 스위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미드필더 숫자가 하나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미드필더 숫자가 하나 준 것이 또 자연스럽게 중앙 쪽의 볼 투입 횟수를 낮추는
지금 그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룡 감독은 아직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공격 흐름, 전체적인 양상에는 만족을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경기력에는 만족을 합니다만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네. 또 계속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고 있는 학성고등학교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수비 두 명을 남겨두고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요. 우성원의 프리킥 반대편 길게 넘어갑니다. 골키퍼 점프하면서 잡았습니다. 민승창. 자, 지금은 안정적으로 볼을 잘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볼을 보고 뛰쳐나오고 싶어도 오늘 전반전에 볼의 이 궤적이 많이 변하는 것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누아 골키퍼. 자, 오늘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누아 골키퍼가 출전을 했을 텐데요. 전반전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아무래도 들고 차는 것보다는 굴려놓고 차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들이 안 나가거든요. 네. 자, 적극적인 태클로 최동섭이 쫓아가 봤습니다. 네, 공격권을 지키는 곽정훈. 네, 공격수들이 저렇게 접근을 해준다면은 수비수들도 같이 따라 붙으면서 네. 수적인 우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등함까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언남고등학교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가운데서 헤딩 김수직. 자, 태클로 학성고등학교의 반칙입니다. 자, 볼을 건드리긴 했지만 태클이 깊었습니다. 이성훈. 자, 언남의 프리킥. 이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0 득점 없는 가운데 학성고등학교와 언남고등학교의 고등리그 왕중왕전 64강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아, 잠시 후에 전반전 분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간절곶 스포츠파크입니다.